하와이에 사는 72살의 메리 조 프레슬 여사가 한국 중과 결혼을 했다는 기막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물놀이에서 무당 춤까지 지칠 줄 모르는 한국 춤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한 청년은 최근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를 직접 담가 독일인들에게 파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한국 피가 섞인 건 아닌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한편 시카고에 사는 캐서린 여사는 요즘 대한민국 KBS의 대하드라마 대조영을 보는데 온 정열을 다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캐서린 같은 사람이 시카고에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이들은 이것이 진짜 한류라 주장하며 아시아 팬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요즘 고스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자 셋만 모이면 판이 벌어지는데 광박, 피박 다 있어도 100원짜리 없는 고스톱은 에펠탑 없는 팔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고스톱 룰이라는 영문 책자까지 만들어 불철주야 한국의 고스톱 문화 익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듯 지구촌 방방곡곡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지구촌 방방곡곡에 대한민국의 무궁화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태평양 동쪽에 위치한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 섬. 하와이 해변가에서는 요즘 새로운 춤바람이 불고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키니가 어울리는 하와이 해변에 흰 한복 차림으로 나타난 웬 여인. 빨간 립스틱까지 바르며 꽃단장을 하고 있다. 외할머니 장롱 서랍 속에나 있음직한 옥색 비녀에 버선발에 잘 차려입은 한복까지 이목구비는 분명 백색 인종의 혈통이 틀림없는데 살풀이춤 사위사위 야자나무가 멋들어진 열대의 해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의 환상적인 어울림이 이곳 와이키키 해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야자나무 바닷가에서 무궁화 꽃을 만난 느낌은 생각보다 근사하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 You're like an angel. Okay, thank you. I feel like I'm flying, believe me. It's Chinese though. No, is it Korean? No, I think Chinese. 할머니의 춤 사위에 순간 팬이 돼버린 청년. 우스꽝스러운 몸짓까지 동원해가며 할머니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할머니 역시 흔쾌히 살풀이 춤 전수에 나섰다. So, like after we stand up, yeah?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사뭇 진지해진 반나의 하와이 청년. 그나저나 이 남자 바지 춤 좀 지켜 올렸으면 좋으련만. What I do is I gravitate her to her energy. Korean. I thought it was a twerp Hawaiian, but it looked more in flow. It had a little bit more energy, a little bit of hula. But the way I saw it, because I saw her from over there, I was walking.
And I felt her energy because I started doing that. And I looked and there was a, I'm like, oh my God, I have to go over there. Like her energy was like calling me. She was creating a vortex of energy. All day raining. Never seems to stop this time. The door is very heavy.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한국 춤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집안 곳곳 손때 묻은 한국 물건들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것들이라는데. 이 빨간 갓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궁금할 새도 없이.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할머니. 스튜디오. Now you pretend you're drunk.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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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아이고. 아, 하이 차차. 더 하타.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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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Catching the audience eye is like 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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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at. And then the end, and then take off, yeah. 이어지는 프레슬리 여사의 Made in Korea표 화려한 개인기. 이쯤 되면 한국 사람들 태반은 나보다 낫다고 감탄할 지경인데. In probably the late 60s, so it's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too. Yeah. Almost 40. Well, it was secondhand when I bought it. So almost. It's probably about 50 years old, yeah. Probably close to 50, if not that. Yeah, I used to play quite a lot in the 70s. 할머니의 한국 물건들은 단순한 눈요기용 장식품이 아니다. All my 살풀이, 무당춤, 가야금까지 이 파란 눈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하다. 울타리 넘어간 한국 물건들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2층 방에 프레슬리 여사의 숨겨진 과거가 있다. This is and that is me right there. Right here. 한국 춤과의 인연은 40년도 더 전인 20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하이오주의 한 주립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체육선생님이 되기 위해 하와이로 오게 된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할라흠을 만나게 된다. 할라흠의 춤을 보고 한눈에 반한 메리 조 플레슬리는 바로 그녀를 찾아가 한국 춤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올해로 45년째 한국 춤에 빠져 살고 있다. The rhythms of Korean dance appeal to me immediately, especially the percussion rhythms. I grew up listening to jazz. I'm a great jazz lover. So I like the rhythms. And then I always When I hear music, I tend to do this, so I think I always wanted to be a drummer. And yay, they have drums in Korea, so that helped. And then the whole feeling of Korean dance, it's just how the movement feels in my body. 스승 할라흠이 물려준 한국무용 학원. 프레슬리 할머니가 춤 못지않게 푹 빠져있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다.
얼음 속에 비벼치 우리네 비사춘에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배운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요. 너무 잘 가르치시고 또 한국 우리 선생님 댄스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나라 거. 근데 한국 춤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Here we go. Under turn over and 수십 가지 춤의 순서와 가락을 모두 외우고 있는 할머니. Under and left, under and right, under and left, under and right, opposite. Now to the left, 다시 under and right. 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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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타. Down to. 교포 2세, 3세에게 영어로 한국 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You're doing okay? Up. 여기에 수십 가지의 한국 춤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없다. 45년을 한결같이 한국 춤을 사랑하고 한국 춤과 함께 살아온 메리 조 플레슬리. 그녀뿐이다. 쿵타쿵타쿵타쿵타쿵타쿵타쿵타쿵타. Well, that's what I'm saying. People who live in Korea, I would suggest that perhaps it wouldn't be a bad idea to learn a little dancing or music, learn some of your traditional dance and music so that for your own enjoyment and also for historical purposes, because it's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your country. I find many people who are Korean don't know a kayugum from a haegum, and I think, you know, you should at least kind of recognize different instruments. Everybody knows piano and violin, but they're not Korean instruments. So, you know, haegum, ajang, some of those very traditional instruments, it'd be nice to at least recognize them.